안녕하세요. 그린원 농장입니다. 오늘은 작은 조약돌처럼 생긴 다육이 리톱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다양한 색의 돌멩이 같은 식물의 매력에 빠져서 매니아가 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리고 리톱스나 코노피춤을 키우시는 분들은 다른 국민이나 창종류 이렇게 두루두루 키우시는 분들이랑은 좀 다르게 요것들만 전문적으로 키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리톱스의 매력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얘네가 비슷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도 색상이나 그 얼굴의 무늬에 따라서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모으는 재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리톱스는 이름부터 어떤 식물인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리스어로 돌을 뜻하는 리토스와 닮은 비슷한 이런 뜻인 옵스를 합쳐서 리톱스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자생지가 아프리카인 식물이고요. 이렇게 종마다 얼굴이 다릅니다. 맨 위에 얼굴에 다양한 색과 무늬가 있어서 종을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 얼굴로 얘네는 햇빛을 받아서 자기가 필요한 양분으로 취하는 것이고요. 리톱스는 성장이 빠른 식물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작을 때가 이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너무 우짤하거나 커버리면은 예쁜 모습이 좀 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커지면은 이 리톱스 종류마다의 색감과 또 문양이 있는데 이게 선명하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성장을 위해서 분갈이나 영양을 충분히 해서 건강하게 우짤하지 않고 건강하게 크게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것은 키우는 방법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 다른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리톱스는 성장을 하고 또 그거를 탈피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방향을 바꿔가면서 가로, 세로 이렇게 탈피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겉에 이 기존에 있던 구엽을 안에서 자란 신엽이 벗어내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때 주의하실 것은 물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탈피가 끝난다는 것이 구엽이 아예 마르게 되고 신엽이 안에서 성장을 하면서 교체가 되는 것인데요. 구엽이 물을 먹게 되면서 잘 마르지 않게 되고 이렇게 되면 신엽도 건강하게 자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탈피를 하는 다육이를 보면 알아서 사실 잘 탈피를 진행을 해서 아예 마르게 되면 그때는 구엽의 흔적을 살짝 떼어주시면 좋고요. 다른 다육이들도 하엽이 다 지고 나서 스스로 그 부분을 아물게 했을 때 떼라고 하듯이 리톱스 구엽의 흔적도 마르고 나서 떼주면 좋습니다. 리톱스는 보통 가을에서 초겨울에 노란색, 흰색 등의 꽃을 피웁니다. 이런 화사한 꽃을 피우는데요. 꽃대가 이 중간 부분에 살짝 벌어지면서 천천히 올라오고 꽃을 피우게 됩니다. 흰색 꽃을 피운 모습인데 꽃이 작지만 되게 예쁘고요. 리톱스의 좋은 투박한 부분과 상반되게 더 시선을 끄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또 보통 1년에 한 번씩 요 같은 부분이 벌어지면서 탈피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탈피가 진행될 때는 단수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리톱스가 다른 다육이에 비해서 햇빛을 조금 덜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일조량을 꼭 채워주셔야 우짤하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리톱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리톱스 알게 되신 분들은 한번 꼭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번식은 쉬운 식물은 아니지만 키우는 것은 어렵지 않은 식물이니까요. 또 워낙 귀여운 식물이라 꼭 키워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희 농장에서도 정성으로 키운 리톱스들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얀색 화분에 예쁘게 7가지 아이를 담은 것은 받침까지 다 포함해서 18,000원이고요. 혹시 배송하면서 흰색 마감토가 살짝 떨어질 수도 있으니 지퍼백에 소량 여유분으로 담아드립니다. 그리고 오래 자란 아이들 이렇게 작은 포트 하나씩은 3,000원에 종류는 랜덤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 주문하시면 10,000원에 드립니다. 배송비는 4,000원이고 50,000원 이상 주문 시 무료 배송입니다. 저희 다른 영상에 다른 아이들과 같이 해서 주문하셔도 되고요. 구매 문의는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나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